안녕하세요. 라디오 탐방기획 천상의 소리 황호성입니다. 그때 그 시절을 기억하십니까? 찰랑찰랑 긴 머리, 나팔바지 한껏 펄럭이며 한 손에 통기타 들고 다니던 그 시절 말입니다. 최근 몇 년은 그야말로 복고의 해였죠. 세시봉, 오디션 프로그램 등의 성공과 함께 다시 한번 통기타 붐이 일고 있습니다. 비트를 맞추게 되는 기타 선율과 적절히 박자를 타는 웃음소리들, 그 기분 좋은 소리들의 정체가 궁금해진다면 이곳 천상의 소리와 함께 하시죠. 기차가 서질 않는 간이역에 웨딩케이크로 전국 시각장애인 중창대회에서 우승을 거머쥐고 몇 년째 기타 교실을 강사로 일하고 있는 이미 전문성과 실력을 입증한 이민환 선생님. 오늘은 이민환 선생님이 평소에 즐겨 부르신다는 노래 이기석의 기차와 소나무로 천상의 소리를 시작합니다. 가사가 특히 좋으니까 귀 기울여서 잘 들어보세요. 남겨진 이야기만 뒹구는 역에 기작은 소나무 하나 낮은 귀를 열고서 살며시 턱을 고인다 사람들에게 잊혀 산이 되고 우리들에게 버려진 추억들은 나무 되어 기적 소리 없는 아침이면 마주하고 노래를 부르네 마주보고 노래를 부르네 우! 와 선생님 야, 저 혼자만 느낀 너무 아까운데요? 네, 천상의 소리 청취자를 위해서 우리 이민암 선생님께서 특별히 한 곡 불러주셨습니다. 자, 기차와 소나무 굉장히 유행했던 인기 끌었던 곡이죠? 네. 예, 선생님 제가 옆에서 감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그 가수가 이규석 씨 맞죠? 예, 맞습니다. 와우, 목소리 톤도 좀 비슷하고 외모도 잘 생기신 게 비슷한 것 같은데요? 자, 이 노래 특별히 오늘 들려주신 데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뭐 좋아해서 아니면 뭐 사연이 있어서? 뭐 사연이 있다기보다는 이제 기타를 잡고 제일 많이 연습했던, 그러니까 왜 그 저 노래하기 전에 왜 발성 연습한다고 그러잖아요. 기타를 잡고 항상 저도 연습을 해요. 그러면 즐겨 부르는 노래가 이 노래입니다. 근데 가사가 너무 예쁘고 좋아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의 명곡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가사가 좋죠. 네, 오늘 좀 날씨하고도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비가 살짝 올랑말랑하면서 그런 어떤 날씨에. 자, 스님 그 포크 음악 굉장히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요즘은 예 댄스 음악이 주류잖아요.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나이가 좀 있어서 그런지 네. 그 포크 음악의 잔잔하면서도 자극적이지 않은 그런 느낌이 너무 좋아요. 네, 부산 중창대회에서도 웨딩케이크 네. 포크 음악의 대표적인 곡을 부르셨고 네. 오늘 또 저희를 위해서도 이규석 씨의 기차와 소나무 네. 또 포크의 또 대표적인 곡이죠. 네. 이렇게 포크 음악을 사랑하시는 데는 남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원래 그 7080 음악 자체가 사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번안곡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무래도 기타를 지금 현재 지도하고 있다가 보니까 곡을 여러 곡을 찾게 되는데 아무래도 가장 많이 찾는 곡들이 7080 곡이더라고요. 그게 기타 연주된 곡들도 많고 또 제 정서에도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오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좀 연세 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곡을 고를 때 그거 그 7080 곡을 기준으로 해서 고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자 포크 음악이라는 것이 뭔가 사연이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얽히면 더 재미있는 요소를 주는 건데 어떤 그 포크 음악과 더불어서 어떤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나요? 글쎄요, 저는 그 음악 쪽으로는 그렇게 많은 에피소드는 없고요. 기타를 제가 10살 때 배웠는데 그 레오 세이어의 그 I Love You More Than I Can Say 발음도 잘 안 되네. More Than I Can Say를 제가 그 초등학교 1학년 때 지금 만약에 제가 한 10살이라고 가정을 하고 불렀으면 아마 뭐 방송 프로에 놀라운 대회 스타킹에 나가서 아마 공연을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때부터 기타를 잡았으니까 그 후에 뭐 조용필 씨의 뭐 창밖의 여자, 단발머리 이런 곡들을 혼자서 기타로 흥얼흥얼 대면서 쳤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굉장히 신동소리를 들었거든요. 잠깐만 선생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10살 때부터 치셨다고요? 네. 야, 그러면 이것도 안 청해 들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들려주세요. 그래야 믿죠. 와우 와우 예 I love you more than I can say I love you try too much tomorrow oh, oh love you more than I can say hey! Whoa, whoa, yeah. yeah I missed you every single phrase Why must my life cut to the sorrow oh, Love you more than I can say. 예, 여기까지 오늘 인터뷰 못하고 하루 종일 선생님 음악만 듣다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중간에 가사는 틀렸지만 화음 조금 였는데 마음에 드셨어요? 아, 예, 좋았습니다. 저 나중에 선생님 공연하실 때 초청해 주세요. 예, 코러스로.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 선생님 노래에 빠져 있으니까 이게 인터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자, 제가 에피소드 여쭤봤을 때 선생님께서 뭐 겸손해서 그러신지 저희가 알고 있는 정보를 말씀 안 하셨는데 제가 좀 얘기를 해드리면 음악뿐만이 아니라 사서함, 야구 중계, 또 선거 방송 뭐 다양한 경험을 하셔서 어떤 이야기를 먼저 시작해야 할지 제가 모르겠네요. 자, 먼저 얘기를 나누고 싶은 게 어릴 적 보행을 배우면서 겪은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즐거운 분위기였지만 마냥 즐거운 얘기만 할 것이 아니고 선생님께서 시각장애를 갖고 계신데도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 그런 얘기들을 비시각장애인들에게 들려주면서 우리 시각장애인을 더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쭙습니다. 이 보행을 배우면서 겪은 특별한 이야기가 있다고 그러던데 조금만 부탁드립니다. 아, 예, 저기 보행을 저희는 이제 지팡이를 짚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뭐 일반 골목길 보행할 때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시장길을 가게 되면 시장에는 원래 그 물건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뭐 두부 좋아하시죠? 아, 그럼요. 예, 그 두부가 길거리에서 파는 두부면은 그 물이 많죠. 네. 네. 지팡이를 짚고 가다가 그 두부에 지팡이를 집어넣으면 장사꾼들이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보행 훈련하던 중에 하루는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가다가 움직이는 물체에 부딪히면 고개를 숙이면서 죄송합니다라고 인사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역시 시장길, 그 무시무시한 시장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움직이는 물체에 부딪히게 됐어요, 지팡이가. 그래서 저는 그게 사람인 줄 알고 고개를 꾸벅 숙이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라고 인사를 했는데 거기 장사하는 아줌마들이 키덕거리면서 웃으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쟤는 강아지한테 인사하네. 아,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웃을 상황이 아닌데 너무 당혹스러우셨겠어요. 네, 많이 당황했습니다. 아이고야, 그런 일이 있었구나. 강아지가 뭐 깽깽거렸으면 소리가 났잖아요. 근데 네. 별로 안 나더라고. 그래서 네. 몰랐어요. 아, 선생님 이 얘기를 나누면서 네. 제가 그 궁금한 게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저희가 비시각장애인들이 다니다가 그러면 시각장애인들을 만났을 때 저희가 뭐 길을 안내한다든가라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있죠. 어떤 겁니까? 사실 도와드리고 싶어도 돕는 것이 또 어떤 신뢰를 범하는 일이 될 수 있을 것도 같아서 주저하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아무래도 그렇죠. 근데 어디를 가는지 좀 한마디 물어보고 또 목적지의 근방까지 시간이 되시면 이렇게 좀 잡아주시고 같이 걸으면 10분 걸을 거 한 5분 정도로 단축이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만 물어보시면 문제는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 또그 물론 비시각장애인 남자들 특히 먹는 내기 되게 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근데 시각장애인 분들도 먹는 내기를 좋아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아, 예. 제 친구들도 잘 먹성들이 좋아요. 근데 우리 그 황호성 선생님이 보셨겠지만 우리 부산에서 저랑 같이 음악 그 웨딩 케이크 파티 했던 그 친구가 저보다 덩치가 커요. 그 먹기 얘기하면 또그 친구가 또 빠질 수 없죠. 예. 근데 그저 지하철역 근처에 오뎅 같은 거 꼬치 오뎅 많이 팔지 않습니까? 예. 그 친구 둘이서 꼬치 오뎅 먹기 내기를 했어요. 근데 한 친구는 22꼬치를 먹고 한 친구는 21꼬치를 먹어서 한 꼬치 차로 졌어요. 꼬치 내기. 와, 그러셨구나. 뭘 내기 하셨습니까? 그때는 이제 진 사람이 이긴 사람 것까지 다 사주는 거. 아, 그렇구나. 혹시 그 부산 방송에서 상금 받은 걸로 내기로 다 날리신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러진 알겠습니다. 농담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유쾌하신 분인데요. 직접 방송을 하셨던 경험도 있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예. 보면 저희 지금 KTV에서 진행하고 있는 MC 이창훈 씨하고 권순철 씨보다도 방송 선배라가 될 거라는 그런 얘기도 들은 것 같은데 어떤 방송을 진행하셨나요? 아, 예. 예전에 벌써 한 11년 전쯤 된것 같네요. KBS 제3라디오 우리는 한 가족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DJ를 하루 일일 DJ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코너가 3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야구야 놀자. 이거는 뭐냐면 그 시각장애인 입장에서 야구를 해석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장애인들이 그 장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장기 자랑하는 코너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열린 마음 열린 공간이라고 그래가지고 장기 하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노래로 풀자 해가지고 노래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면 뭐 노래 뭐 예를 들어서 뭐 궁따리 잡아라 빠빠빠 그러면은 초대 손님 한 두세 분 정도 모셔가지고 이거를 요 부분을 따라 하게 하고. 선생님, 저하고 한번 같이 해보세요. 제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돼요? 아, 제가 한 소절 한번 따라 하시면 되는 거죠. 오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궁따리 사바라 빠빠빠 시작. 궁따리 사바라 빠빠빠.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상당히 인기가 있는 프로였던 것 아, 같은데 왜 폐지가 됐나요? 피디가 바뀌면서. 아, 그 PD가 문제였구나. 우리 PD 잘 들으셨죠? 네, 농담이었습니다. 자, 야구 중계도 직접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뭐 제가 중계를 한건 아니었고요. 그 예. 당시에 이제 그 야구야 놀자 아까 코너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말씀하셨던 거. 예. 그때 그 부산에 사시는 김명석 씨라고 계세요. 이분이 야구 천재예요. 그러니까 시각 장애인이면서도 야구 천재.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라디오를 끼고 살았어요. 그래서 캐스터 흉내를 좀 많이 냈어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이장호 아나운서, 요즘엔 안 나오잖아요. 이장호 아나운서가 랩트크다, 랩트 홈런 이러면 막 흉내를 막 내고. 홈런 그렇죠, 이런 그렇죠, 거요? 그렇죠. 그 요새는 그저 TV 임용수 캐스터가 랩트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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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런 이러거든요. 예. 오. 그래서 그 모티브가 이장호 아나운서라고 하더라고요. 네. 스윙스트라 아웃 이러고요. 예. 예. 그래서 그 흉내를 막 냈었어요. 라디오를. 그래서 뭐 유수호 아나운서, 김대영 아나운서, 뭐 김용 아나운서 등등 옛날에 당대 야구 중계했던 캐스터들 흉내를 저는 이제 내면서 이야기를 하던 중에 그 PD 되시는 분이 그러면 우리가 한번 야구 시각장애인 야구 해설을 처음 기획해서 KBS 캐스터가 직접 야구 중계를 하고 한번 해설을 이렇게 해서 그럼 야구 중계를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2004년 7월 17일이 올스타전이 있던 날이거든요. 부산 사직구장에서 동군 서군. 요즘에는 그뭐 드림팀하고 나눔팀으로 나누지만 그때는 동군 서군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그때 정수근 선수가 MVP를 탔던 그때 부산 사직야구장에서 저희가 야구 중계를 최초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소 캐스터가 중계 방송을 했고요. 저하고 시각장애인 트로트 가수 최진국 씨라고 있어요. 그분하고 김명섭 씨하고 이렇게 셋이 같이 시각장애인 해설을 했었습니다. 네, 자, 이민환 선생님, 선거 방송, 야구 중계, 음악 활동은 뭐 당연한 거고요. 제가 우리 천상의 소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정리를 해드려야겠습니다. 오늘은 천상의 소리는 기타 강사의 음악가로 이민환 선생님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자, 선생님 끝으로 이민환 선생님의 앞으로의 살아가시면서 인생 계획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기타 교실 계획이라든가 그런 총체적인 이야기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 네, 기타 교실 쪽의 계획이 좀 클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저는 뭐 공연을 하고 싶은 욕심은 있는데 어디서 공연을 하느냐, 지하철역에서 또는 석촌호수 같은 그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서 공연을 하고 싶고요. 저희가 또 가지고 있는 재능 중에 하나가 안마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안마 봉사를 하면서 저희가 재능 기부식으로 이렇게 공연을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포부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지금 유쾌했던 내용과 달리 또 마지막에는 또 봉사까지 계획하고 계신 그런 원대한 꿈이, 소박하지만 원대한 꿈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천상의 소리 팀도 열심히 뒤에서 응원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하고요. 정말 끝으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괜찮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네, 연주곡도 정말 훌륭하게 연주하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어떻게 연주 한 곡? 예. 연주를 많이 해보진 않고요. 그러면 우리 그 만민이 좋아하는 로망스. 좋죠. 그거 하나 조금 들려드릴까요? 예, 알겠습니다.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전은 늘 변화를 만들죠. 넘어질 거란 두려움을 이겨내고 첫 발걸음을 혼자 뗐을 때 보이지 않는 선수들의 모습을 청각과 공감각으로 그려냈을 때, 그리고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에 도전했을 때,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삶의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는 돌멩이가 됩니다. 이민함 선생님의 신바람 나는 인생 이야기, 여러분들도 재밌게 잘 들으셨나요? 그의 목소리와 통기타 연주로 오늘 천상의 소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 들려주는 감동의 하모니는 다음 주에도 쭉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황호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